당일입니다. 당일. 그때 거미 불어들지? 투. 못한 거미 들어 투. 우와. 아직 모르나 봐요, 아이들은. 몰라요. 못한 거미 싫어. 너를 다 죽이다래. 너를 다 죽이다래. 함께 있어. 뭐야? 어? 누웠다. 누웠다. 누구세요, 이봐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잠깐만, 잠시만요. 누구세요? 어? 아무도 없는데? 누구야? 누구 아니야? 저거 뭐야? 저거 응? 뭐야? 아빠 지금 저거 내 거야? 아, 저거? 저 뭐야? 아빠 지금 저거 내 거야? 그럼 그거? 이거? 이게 네가 없어? 이게 뭐야? 올 것이 왔지. 이거? 태훈이 가지고 싶어? 왜? 이거 어떻게 열지? 뭐? 이게 뭐 왔어? 뭐지? 야, 내가 뭐가 들었을까? 안물어. 짜잔, 열어봐. 어, 선물! 오! 오! 이게 뭐야? 빨리 열어봐. 뭘까, 뭘까? 이태관한테 온 선물이야? 아니, 아니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웬 봉투야? 나 볼, 나도 볼래. 태근 시장에 좀 태근 좀 보고 있어. 나도 볼래. 아 이따 얘기 줄게. 태근. 응? 태근 좀 보고 있어. 누나 다른 누나 비밀 이야기 해줄게. 누나 조금. 어 아빠가 약간 지금 심각해졌어요. 보통 너희들 방에 들어가 있어 하면은 싸움을 본격적으로 그렇죠. 해보겠다거나. 예. 저희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예. 애들이 바짝 긴장했을 거예요. 어 그것도 동생 데리고 들어가 있으라니까. 마셔 마셔 아빠 들어왔지? 자 아빠 여기 일단 소리 나서 읽어봐야 돼. 내용을 알아야지. 결혼 19년 차인 이철민 김미경 부부는 부부 별거 생활에 동의하셨습니다. 오늘부터 두 사람은 철저히 서로 떨어져 싱글로서 지내게 됩니다. 본격적인 별거 생활에 앞서 누가 집에서 나갈 것인가? 누가 나갈까? 당연히 네가 나가야지. 그래야 네가 휴식이 되지. 나도 내가 나가고 싶어. 나 자기가 나간다고 할까 걱정했거든. 아니야, 그렇게 하지. 나도 내가 나가보고 싶어. 야. 첫땐 잠깐 고맙더라. 왜 19년 만에 배려심을 보여주시는 거죠? 왜 이제서야? 아. 별거 기간은 얼마간 할 것인가? 아, 애들이 딱 걸려서 이게 오래 있을 수가 없는데. 열흘? 열흘? 열흘 가지고 열흘 너무 짧아. 열흘 가지고 휴식이 되나? 푹 쉬어야지. 보름? 보름 안 받아 자기도. 짧다고 생각한 거야 차민 씨도. 가끔 뭔가는 막 한 5년 6년도 하고 그러더라고. 한 5년 6년도 하고 그러더라고. 그 무슨 별거야 이혼이지. 아니 이혼은 도장 찍는 거고 별 그 도장 안 찍고 이제 그냥. 아니 별거를 따라. 5, 6년 할 거 같으면은 이혼하는 게 낫지.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. 다른 집에서는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보고 다 5년 있으라니 얘 지금? 아니 에이 무슨 한 달? 일단 한 달에 한 달에 일단 한 달 써 두 분 레이스 치시는 거 같아요. 2년 받고 3년 더 어 콜 막 이런 분위기 응? 생활비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. 아니 이게 뭐가 정말 중요해. 내 생활비 두 배를 주마. 100만을 줄게, 100만. 100만을 줄게, 100만.
보름에? 한 달에. 한 달에? 100만 원을. 내가 나 나가라고 할 때 알아봤어. 저럴라고 나가라고 한 거야. 고생 좀 해보라고. 그러니까. 왜냐면 나는 제가 진짜 한 달 한 50만 원? 그 정도밖에 안 써요. 네, 정말. 그러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거지. 아니, 두 배를 주는 거잖아. 그리고 형수님도 나가셔서 형님이 쓰는 돈만큼은 원래 딱 쓰면서 형님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느껴보셔야 돼요. 아, 세호 씨가 우리보다 나이가 조금 몇 살 어리지만 정말 어른이신 것 같아. 아, 조직 생활을 하잖아. 생각이 참 달라. 이게 어른스러운 거야? 맛 좀 봐라 라는 생각이 어른스러운 거야? 맛 좀 봐라. 내 생활비 두 배를 주마. 100만을 줄게, 100만. 반씩 해, 반. 원래 재산은 이혼할 때는 보통 반반씩이야, 반반씩. 그게 내가 지금 한 달 안에 반을 가져가. 100만 원이 좀 그래, 안 돼, 못해, 그럼. 그건 아니고. 근데 내가 나가서 뭐, 잠도 어디 가서 자. 내가 지금까지, 어? 자기랑 결혼해서 살면서 여기서 가사노동하고 애들 보고 자기 뒤치닥거리 하면서 한 걸 여자들이 계산해보면 얼마인지 알아? 얼마나? 여자들 보통 그거 뉴스에 나올 때 한 달에 여자 150에서 200 정도? 한 달에 여자 150에서 200 정도? 내가 어디 가가지고 하루에 18시간이나 20시간 일을 해봐. 3억 4천? 200 정도 나와. 그래서? 그만큼의 재산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그러니까 한 달이니까. 네가 3억 4천 200을 가져가면 네가 19년 동안 나가 있어야 돼. 그럼 거기서 하는 거. 맞잖아. 19년 동안 나가 있으면 3억 4천 200을 주지. 근데 막상 저 상황이 되니까 자꾸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. 정말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뭘 더 가져가야겠다는 일단 생각이. 내 거는 챙겨야겠다는 생각. 맞아요.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? 야, 이거 별거도 이런데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 어떻게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우리는 일단 다 거의 공동명이고 통장도 다 합쳐져 있는데 그거 어떡하나? 반반? 그랬죠? 반반? 애는, 애 있는 쪽은? 애는, 아, 그 애를 반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는 내가 키워야지. 근데 좀 반반? 친권, 양육권 다요? 애 데리고 있는데 반반? 양육권만? 애 데리고 있는데 일단 친권, 양육권 그게 뭐가 다른가? 아무튼 내가 키울 거야. 나 그게 궁금해.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. 아까 뭐 사람 이름 모르니까 다 공동 저 명의로 해놨다고 했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제일 좋지. 애들은 만약에 난 고민인 게 다른 집은 다 둘이잖아 그래도 난 하나란 말이야. 한 명을 어떻게 해. 난 내가 못 보낼 것 같거든. 그치한테. 맞아. 야. 그러니까 형은 천상 그냥 둘이서 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. 이런 거 어떡해?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.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살아. 오래오래.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래. 우리 혹시나 그래. 세원아, 준영아, 이제 너희들도 클 만큼 다 컸으니까 아빠가 편하게 얘기할게. 빨랑말해. 지금 엄마랑 아빠랑 한 달간만 별거를 하기로. 진짜로?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한테 좀 고민이긴 갈등이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엄마 아빠랑 또 티격태격 서로를 이해 못해서 다투는 바람에 신양이 너도 가끔은 속상할 때도 있었잖아.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가족의 소중함을 그게 아니야. 우리가 맞아.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 아니야? 아, 그래 좀 고맙지. 아니 근데 일단 어때? 나랑 태근이만 불편하고 아빠는 우우 막 이럴 거 같아. 아니야? 아니 근데 태근 시향이 되게 좋아한다. 아니야. 되게 좋아한다 시향이. 너도 해봐야 돼. 자 해봐봐. 야 얘도 반했네. 그게 아니라 역시 근데 뭐 태근이는 그래서 태근이는 잘 때마다 엄마 필요하고 이제 그걸 아빠가 하는 거지. 언제 아빠는 야 솔직히 뭐 왜 저거 이렇게 왜 여기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? 영차